안녕하세요. 카잼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아우디 RS 이트론 GT고요. 여기는 미넨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양평 유명산 쪽 그런 꼬불꼬불한 길이. 미넨이 워낙에 평지다 보니까 오스트리아까지 내려가야 이제 산이 있어서 그런 산악에서 이런 꼬불한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왔습니다. The route is being calculated. The destination is on a limited access road.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이런 구절 양장 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열리고 있다고 그래서 RS 이트론 GT 시승기는 조금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우디 부스에 무슨 신차가 나왔는지 촬영팀을 보내서 찍어오라고 시켰습니다. 함께 보시죠. 몹쓸 발연기 죄송합니다. 이번에 서울 모터쇼가 서울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오랜만에 열리기도 했고 그만큼 볼거리도 풍성했었는데 특히나 아우디 부스에는 차종이 18대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4대가 코리아 프리미어였어가지고 가장 좀 사람들 집중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좀 신차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는 이제 Q4 이트론인데 Q4 이트론 같은 경우는 여기 독일에 오기 전에 잠깐이나마 살펴봤어요. 안에도 앉아보고. Q4 이트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 배터리 용량 버전으로 나올 거고요. 하나는 55kWh짜리고 하나는 82kWh짜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가격이 55kWh짜리는 6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조금을 많이 받게 하려는 그런 가격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하는 것 같고 실제로 또 주행 가는 거리도 지금 유럽에서는 상당히 잘 나와가지고 이거 역시 소비자에게는 좀 매력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형 모델은 일단 출력이 170마력 그리고 고출력 듀얼모터 같은 경우는 299마력까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운전 재미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Q4 이트론에 대해서는 아우디의 김성환 엑스퍼트의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2021 서울 모빌리티 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우디 이트론 설명을 맡은 아우디 엑스퍼트 김성환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아우디 4링에 레이더 센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분의 공기 역학을 계산해서 네. 달릴 때마다 열리고 닫히는 네. 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7의 공기 역학 개수가 0.27CD인데 그거보다 0.01 높은 0.28CD를 받은 차량입니다. 자, 여기 사이드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이 주행 가는 거리를 4km 정도 늘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 보시면 몰딩이 없습니다. A 세그먼트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다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매우 조용하고 편안한 주행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Q4 이트론의 간단한 제원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간단한 제원을 말씀드리면 일단 최고 속도는 180km고요. 배터리는 84k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백은 6.7초를 네, 달리고 있습니다. 충전은 125kW짜리로 가능하고요. 충전 속도는 150kW짜리는 아니기 때문에 0에서 80%까지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LTP 기준 주행 가는 거리는 520km를 받았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Q4 이트론에서는 그리고 또 헤드램프에 아주 멋진 기술이 들어갔는데 이 데이라이트를 사용자가, 운전자가 취향에 맞게 네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건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아우디 조명회사답죠? 인테리어도 아주 독특한데 재밌는 부분이 이제 Q4 이트론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우리나라 디자이너인 박찬희 씨가 했다는 겁니다. 아우디에 근무하는 한국인 디자이너고 또 재밌는 점은 아버지도 자동차 디자이너였던 박종서 현재 포마 박물관 관장님이십니다.
Q4 e-tron의 인테리어를 보면 이제 스티어링 휠에 버튼이 있는데 이게 시동을 걸지 않았을 적에는 까맣게 이분이 이제 버튼의 디자이너예요. 까마타가 이그니션 또는 시동을 걸면 이제 3시 9시 방향 스포크의 이런 기능들이 드러나는데 지금은 미션은 이제 전장을 디스플레이만 들어오게끔 해놔가지고 그런 건 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안에 메뉴 구성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느 이트론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뭐 효율적인 충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레인지 뭐 운전자가 일상적인 주행을 할 건지 아니면 장거리 주행을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 충전 목표량을 80%에서 100%까지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 기어 버튼입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RS e-tron GT와 같죠. 그리고 기어봉, 기어 노브가 노브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아래로 내리는 스위치식인데 꽤 금방 적응하겠더라고요. 작은 SUV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 공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앉아보니까 성인 178cm 신장 기준으로는 2열 공간이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바닥이 평평하다시피 해가지고 성인 3명이 앉아도 될 정도고 물론 근데 차급이 있으니까 4명이 앉을 때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테일램프를 다 이어놨죠. 그리고 저 라이트도 다이내믹 턴 시그널에 들어갔고 트렁크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트렁크도 꽤 괜찮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시트는 이제 4대 2대 4로 접을 수가 있고 차박하기에는 근데 좀 모자람이 있습니다. 뭐 천장 고는 괜찮지만 길이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에도 별도의 또 공간이 있고요. 아예 저렇게 접어보면은 살짝 시트가 각이지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짐 싣는 공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A3 페이스리프트도 이번 코리아 프리미어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랜만에 A3가 다시 나왔고 해치백은 아니고 이제 세단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컬러가 확실히 눈에 띄고 또 헤드램프에 이제 점점이 들어간 것 때문에 더욱 A5스러워졌습니다. 이 밑에 하단에 들어간 저런 막혔지만 저런 에어 인렛도 장식이 멋져졌고 저 싱글 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도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A5처럼 라디에이터 그릴 위에 이렇게 길게 홈을 또 파놔가지고 이거 역시 동급 세그먼트에서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턴 시그널은 모두 앞뒤 다이내믹 턴 시그널입니다. 주르륵주르륵 켜지는 거. 여기 지금 독일에서는 A3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물론 해치백이지만 CLA라든지 1시리즈라든지 비교했을 적에 더 램프 때문에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프로포션은 짧지만 좀 짱짱해 보이죠. 뒤에서 봤을 적에도 테일램프가 역시 저렇게 점점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서 사이드미러 캡도 까만색이 들어갔고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이 됐죠. 지금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러니까 여기 독일에서 시승했었던 8세대 골프 GTI랑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도어 마감 같은 부분도 여기에도 이제 스피커가 들어갔어요. 스피커 들어간 것도 참 고급스럽고 그리고 시트가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엉덩이 바지 등 바지에 퀼팅이 게다가 또 빨간 스티치로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좀 스포티해 보이네. 출력도 200마력 넘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사우 TFSI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만 엔진 라인업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S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스티어링 휠도 바닥이 플랫하게 깎였죠. 그리고 이제 계기판도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서 저 MMI 콕핏 저게 이제 지도를 띄우기도 하고 아니면 B 버튼으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저렇게 대시보드 가로지르는 쭉 가로질러서 도어까지 이어지고요. 이게 이제 계기판인데 계기판 시인성도 좋고 무엇보다 옆에 보면은 계기판 아래에 센터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것 역시 보면은 시선 이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골프와 마찬가지의 이런 레버식 기어 노브인데 이거 시프트 바이 와이어예요. 그래서 밑에 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가운데 센터 콘솔 있는 공간이 더 넓어졌고 선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볼 때 확실히 이거는 작은 차에다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채광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A3 세단의 2열 공간은 동급 세그먼트와 비교할 적에 공간적으로는 딱히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만듦새가 참 좋습니다. 이런 헤드레스트는 3개 다 뽑힐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도 보면은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 지지대가 좋아요. 팔걸이의 위치가 절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리 공간은 레그룸은 그렇게 넓진 않죠. 하지만 이제 이게 해치백으로 가면 상당히 좋아지는데 헤드룸이 특히 좋아져가지고 A3도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좀 스포츠백 스타일로 루프라인이 뒤로 좀 어설게 한 것처럼 깎여 나가는데 그래서 상단 시야가 좀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거를 저렇게 리어 커터 글라스로 막은 것도 있고
또 차 성격을 생각할 적에 소규모 가족을 생각할 때 아이소픽스 고리도 잘 돼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시트를 또 접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공간 확장성이 상당히 좋아지죠. 4대2대4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프리미어 모델은 Q2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이 색깔 너무 눈에 띄네. 게다가 이번 Q2는 또 방금 전에 보신 A3 세단과 마찬가지로 앞뒤 테일 램프 바꾸고 저 싱글 라디에이터 그릴을 더 키우고 그리고 범퍼 쪽 보시면 굉장히 블랙 하이그로시를 비롯해서 까맣게 많이 칠해졌죠. 얘는 저 아우디 엠블렘을 보니까 블랙 디자인 패키지 그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일단 헤드램프도 이렇게 점점이 들어가서 사실 지금 여기 독일에서 길을 다녀보면 Q2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의외였어요. 그래서 찍을라 치면 근데 도망가서 담지 못했네. Q5 녹색 그 레토나 색깔이랑 또 다른 국방색이랑 또 다른 녹색인데 이 조합 되게 예쁘겠는데 많이 팔리겠는데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미디어가 좋아하는 색깔 조합은 시장에선 천대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뒤에 저 C필러 쪽에도 아우디 엠블렘이 들어가서 요 짝 G45에서 봤을 적에 굉장히 예뻤거든요. 되게 짱짱하네. 사실 얘는 폭스바겐 티럭과 많은 걸 공유하거든요. 뭐 거의 같은 차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이전에 시승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Q2의 주행 질감이 훨씬 좀 스포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얘는 이제 다이내믹 오릴 스티어링도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역동적이지 않았나 싶고 독일 사람들도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이 차가 일단 작으면서도 잘 돌아나가고 연비 좋고 그리고 공간 활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Q2 어떠냐고 누가 물어본다고 그러면 전 추천한다고 할 것 같아요. 물론 프로모션이나 할인 같은 건 잘 받으면 좋겠지만 이 뒤에도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들어가서 이제 범퍼 하단이 되게 예뻐졌네. 저는 A3 세단보다 Q2 페이스리프트가 이번 그런 디자인적인 변화가 크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살펴보자면 인테리어도 이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계기판은 전에도 풀 디지털 클러스터였었고 스티어링 휠이 전엔 동그랬었던 게 이제 좀 각진 걸로 최신 아우디 운전대로 바뀌었군요. 시트는 수동식인데 또 유추 받침은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한데 Q2 시트는 착좌감은 뭐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조수석에도 아이소픽스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스티치나 보면 가죽은 고급 가죽은 아닙니다만 어떤 내구성이 좋은 그런 가죽을 사용했고요. 뒷자리는 딱 콤팩트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크게 뚫려 있어가지고 이게 채광성을 굉장히 키워주죠. 뒤에서 봤을 적에도 확실히 좀 뭔가 단단한 느낌이죠. 저 아우디 엠블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가 근데 또 앞에 아우디 엠블렘은 검은색이었는데 뒤는 또 크롬인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러네요. 앞에는 까맣고 블랙 패키지가 반만 들어갈 수가 있나 봐요. 이건 한번 한국 들어가서 봐야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중요하죠. 그래서 열어보면은 전동식이요. 큐트 원래 전동식이었던가. 그리고 시트는 당연히 이렇게 접혀지고요. 접으면은 뭐 그러니까 큐트는 딱 싱글라이프 또는 가족 구성원 적은 가족을 위한 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명이 여행 가거나 그럴 적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차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해요. 네,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 아우디 부스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주목을 받은 모델은 역시 A6 e-tron 컨셉트입니다. 이 모델은 제 채널에서 한번 프리뷰를 보여드렸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죠. 확실히 컨셉트카인 만큼 이번 쇼에서도 일반인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내부를 열어본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보시는 프리뷰 영상이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겁니다. 얘는 지금 차 크기는 엄청 커 보이죠. 실제로 휠은 지금 무려 22인치 휠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정도 세단에 이런 휠이 적용이면 괜찮을까? 숫자적인 재원 정보는 현행 A6 또는 A7과 거의 똑같아요. 그럼에도 더 차는 슬릭해 보이군, 늘씬해 보이네요. 특히나 이 뒤에서 봤을 적에는 이건 뭐 완전히 좀 먼 미래차 같은 느낌이죠. 게다가 지금 이 독특한 이 컬러가 헬리오 실버라는 컬러인데 이 색깔은 좀 신비로울 뿐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열을 대부분 차단한대요. 그래서 실내에서 그런 에어컨을 가동할 시간을 굉장히 줄여준다고 합니다. 저 루프라인 보면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 그린하우스, 저 유리창 부분이 진짜 일반 세단 같지가 않죠. 3박스로 된 세단 같지가 않고, 이건 이제 이트론 카드에서 봤었던 그 디지털 사이드미러 카메라가 얘도 그대로 왔네요. 모양은 달라진 게 없고 얘도 접히진 않을 것처럼 생겼죠. 근데 워낙에 작아서 큰 불편을 못 느낀다고 차주들은 말을 합니다. 문고리도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안에도 보면은 뭔가 저 센터 콘솔에 뭐가 있죠. 역시나 조작을 하기 위한.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구동이 가능하거든요. 그 움직이는 영상도 있어서 저도 제가 볼 때는 이 차는 거의 아마 양산형이 이대로 나올 거예요.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저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열 공간도 보면은 현행 A6랑 뭐가 좀 짐가방이 많이 들어있죠? 케이블 같은 게 들어있네. 김성환 엑스포트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시죠. 올해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한눈에 보기에, 네, 한눈에 보기에 디자인이 너무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라이트가 안에서 밖으로 흐르듯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디자인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매트릭스 LED가 아니라 디지털 매트릭스 LED로 진화했습니다. 디지털 매트릭스 LED로 디자인, 네, 진화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고요. A6 e-tron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 중요하게 볼 점은 성능입니다. 이제 듀얼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kW 네,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로백이 약 4초에 주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S나 RS 모델이 아니고 A6임에도 불구하고 A6가 전기차를 만난다면 이러한 팁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뒷면도 제가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디지털 매트릭스 OLED 테일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우디가 미래에는 이런 차를 선보일 거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빠르면 2023년에 이 차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차가 우리 아우디의 미래임을 좀 신하고 우리 아우디의 완벽한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A6 e-tron 컨셉트에는 이런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에게 이제 방향지시 등으로 신호를 주는 거죠. 차가 좌회전할 거다. 그러니까 건널 쪽에 조심해라. 뭐 이런. 대단하죠. 그리고 이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차가 이미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출시한 아우디 신형 A8인데, A8인데, 자, 저 앞에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건 이제 디지털 매트릭스 LED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이트론 GT보다 더 진보한 기술입니다. 저는 LA 오토쇼에 가서 한번 미리 이제 프로토타입 기술을 체험을 하고 왔는데 경이로울 수준이에요. 지금 저 빛이 꼭 빛의 카페트 깔리듯이 줄어들고 펼쳐지는 거 보이시나요? 운전자가 가는 방향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차가 있으면은 당연히 저거는 이제 빛을 가리기까지 하고 뻗어나가는 범위가 앞차의 주변은 뻗죠. 근데 또 뒤에는 또 하이빔이 안 켜지는 것까지 되고. 와, 이 빛이 변하는 걸 보면 정말 조명은 에디슨이 발명했지만 발전은 아우디가 시킨 것 같아. 지금 이게 마킹, 이건 보행자한테 신호 주는 거예요. 자, 아우디가 펼쳐 보일 이런 조명 기술이 얼마나 갈지. 와, 디자인도. 그리고 리어에는 이제 OLED 라이트가 들어가서 앞만큼은 아닌데, 전면 램프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저 램프 바뀌는 거, 저거는 Q4 e-tron에서도 들어갔었고 기술이에요. 아무튼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가 이제 계속 펼쳐지고 있고 이번 주말까지 계속 되니까 관심 있던 차가 있으신 분이라면 꼭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 이것도 보세요. 자, 이거는 말을 끝내지 못하겠네. 라이트가 집에 오면 저런 걸 바닥에 드리고. 저것도 그리고 차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게임 같죠?
야, 이거 서울 모빌리티 쇼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아우디 A8으로 말을 끝내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제 RS 이트론 GT 추가 시승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서, 근데 밖에 눈이 오긴 하는데 얼른 한국에 들어가서 또 다른 시승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